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사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맞춰 입은 집회 참석자들은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가 겪은 일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아, 하나 참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요즘에 이런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나 하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도 운이 좋게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는 항상 듣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게 2년 차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면 엄청나게 교직에 대한 열정도 강하신 분이고 할 텐데 그런 분이 이런 선택까지 하시게 된 데는 정말로 뭔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그냥 내가 겪지 않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도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년차 교사인데 저번 주에 벌써 한 10일 전에 돌아가신 서희초등학교 그 선생님께 안타까운 마음에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왔고요. 또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정말 저희 반은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는데 한두 명의 그런 돌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힘을 얻고자 저희가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던 와중이었는데 많은 선생님들 밖에 나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교육 그리고 교권이란 부분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는 당분간 매주 열릴 전망인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숨진 교사의 49제가 열리는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 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